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. 사람? 어. 기억에 남는 사람? 응. 계속 좀 신경 쓰이고. 사람 솔직하게. 솔직하게? 어. 너. 오. 오. 어 처음 말했다. 아니 근데 어 처음 말했다 우리한테도. 천국도 갔었어. 나랑 안 갔었어. 아 그래? 나랑 갔었어. 그러면 지금 마음이 어때? 아 너무 대놓고 물어봐. 마음 갑자기 진실 게임이야? 궁금해서. 아 난 여기는 아예 몰라가지고. 그러면 저 하빈이의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? 나는 솔직하게. 하빈 씨랑 한번 천국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었어, 옛날부터. 이게 또 이렇게 되나요? 와, 하빈 씨 가나요, 천국도? 밖에 나갈까? 여기 앞에 식당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나 하기. 아 궁금해. 나 여기에 입자가 아예 몰라가지고. 나? 어. 가정이? 어, 나 한 번도 대화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궁금한 거 물어봐. 아니 지금까지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마음에 이렇게 있고 이런 게 티를 안 냈거든 내가. 아. 그래서 다들 궁금해. 모르는 것 같아. 사실 근데 내 자신도 잘 몰라. 아 근데 그럼 마음이 정해졌어? 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재밌다. 정해지고 있는 것 같아야 아, 이거 확신하지 마. 간질간질해. 그 만약에 관심 있는 게 하정이 됐잖아. 그러면 끝까지 안 바뀔 것 같아. 우리가 명확하게 대화를 제대로 진득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. 그래서 좀 대화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. 아까 얘기해. 그럼 나 얘기하고 올게. 갔다 와. 나도 얘기하는. 왜 갑자기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? 나 진짜 머리 아파. 근데 뭘 진득하게 얘기해본다는 거야?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. 뭐? 너랑은 여기서는 진득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. 뭐야? 그 뜻이 뭐야? 뭔가 지금 여기 규칙을 깰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서 그래 쉽게 그냥 청국도에서 편하게 얘기해보자. 정말 서스름 없이 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. 아, 천국도에서 이야기할게. 기회가 된다면.